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정말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펌프가 없는데 타이어에 바람을 놓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주행이 가능하게 바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입으로도 넣어봤어요. 입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밸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람이 이 안에, 지금 이건 바람이 다 빠진 상태예요.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이 안쪽에 턱이 열리면서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이 튜브 안에 에어가 압이 차면은 얘가 나와서 바람이 안 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바람이 빠지면은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물통을 가지고 흔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삼가수 물통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거의 입으로 넣는 수준으로 아주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입구에 어떻게 체결을 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 일반 물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물통이 얇아가지고선 펌핑 역할을 못 해줘요. 그냥 찌그러 누르면은 바람이 들어갔다가 얘가 다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사이다 통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뚜껑은 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사이다를 샀어요. 사이다를 샀는데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CO2를 쓸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참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이 최대한 빠져나가지 않게 뚜껑을 열어줄 거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게이 뚜껑을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근데 자전거에 있는 체인링을 가지고선 구멍을 뚫으려고 그랬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일반 물통하고도 뚜껑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구멍을 뚫어줄 건데, 이 구멍을 뚫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길바닥에서 못을 주워가지고 뚫던지, 뚫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별짓을 다 하네요, 진짜. 또왜 이러죠? 혹시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바람을 넣은 게 있나 구글링을 해봐도 없어요. 제가 하면은 세계 최초인가요? 자, 이 주입구 끝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끝까지 집어넣을 거니까. 구멍을 좀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서, 진짜 별짓을 다 하네요. 뭔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요. 자, 구멍이 이렇게 뚫렸죠? 구멍이 뚫려서, 우리 주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나사가 여기 안에서 잡아주게 돼 있죠? 안쪽에 들어가서. 근데 얘를 뺐어요. 얘를 빼는 이유는 뚜껑을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뚜껑을 먼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정말 획기적인 거죠? 대단한 거죠, 진짜. 들어가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중간에 편집을 하면은, 와, 뻥치시네. 어서, 구라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요 가상자리에다가 뚫는 이유는, 가상자리에다가 뚫어야지 물통이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자리 뚫었어요. 그래서 얘를 체결하면은 바람 새는 거를 좀 막아주겠죠. 그리고 저쪽으로 저 틈으로 바람이 조금 들어올 수는 있겠죠. 제가 좀 전에 사이다가 CO2가 들어있다 그랬죠. 가능한지 한번 먼저 해볼 거예요. 이 상태로 다 하면 안 되겠죠. 좀 따라 놓을게요. 한 절반 정도? 네. 따라 놓고선 먼저 이 주입구를 완전히 오픈을 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뚜껑을 닫아줄게요.
설마 저 구멍 때문에 얘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이 안쪽에 나사 때문에 뚜껑이 안 들어갔어요. 저는 이 나사 없이 다시 체결을 해줄게요. 제가 물두 개를 마시고 사이다까지 먹어야 돼요. 자,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되고 사이다를 좀 흔들어줘야 되겠죠? 저 안에 밸브 보시면은 밸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바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주입구가 물통 벽에 안 닿게, 물통 벽에 안 닿게. 닿으면은 쟤네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바람이 셀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벽에 안 닿게 주입구가 왔다 갔다 잘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안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CO2로 들어오는 것보다 CO2가 복원을 해주네요. 물통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그래서 아까 물통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요. 물통은 한번 이렇게 놓고선 찌그러졌었는데 CO2가 안에서 팽창을 하면서 물통을 다시 복원을 해주고 있어요. 역시 과학의 힘은 대단해요. 네, 바람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로 진짜 주행 가능하면 대박 아닌가요? 아마 MTB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넓고, 압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서 MTB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이브리드용 타이어라 MTB랑 로드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되는데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주행을 한번 해보면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바람 다 넣고 김 빠진 사이다 한잔쫙 마시면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밸브가 계속 움직이죠? 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 안쪽에 있는 밸브가 주입구가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네, 잠깐이라도 밸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조금 더 힘이 세신 분들은 수월하겠죠. 순간적으로 저 주입구에서 바람이 새는 여기 연결된 부위에서 바람이 새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에어를 넣게 되면은 천천히 넣으면 저 바깥쪽으로 새겠죠. 근데 지금 탁탁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주입구가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는 게 바람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틱틱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콜라 같은 거에다가, 안 될까요? 멘토스 같은 거팍 집어넣으면 막 폭발하듯이 막촥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고 있어요. 펌프가 없는 곳에서 뭐 튜브를 교체했을 때, 펑크를 떼었을 때, 이것도 응급주행의 일종이 되겠죠? 네,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힘들어져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사이다를 다 부어 놓을게요. 부어 놓고 물통만 가지고 이거 언제 다 마시죠? 오. 물통만 가지고선 두들기면서 바람을 좀 넣어 볼게요. 힘들게 들어간 바람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납이 좀 어느 정도 걸리니까 밸브가 잘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입구를 힘들게 바람을 넣었으니까 주입구가 좀 삐뚤어졌는데 일단은 막아놓고 마개를 제거하고 제가 나가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주행이 가능한지. 어제 제가 지푸라기나 풀 같은 걸 넣어가지고선 주행을 할수 있다는 거는 튜브가 아예 없었을 때, 펌프도 없고 튜브도 없었을 때 주행이 가능한지 확인했던 거고, 지금은 튜브가 살아있는데 펌프가 없을 때 이게 가능한지 제가 이 상태로 나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볼게요. 이게 주행이 가능한지.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주행은 가능해요. 주행은 가능한데 인도턱이나 뭔가 모서리 같은 게 찍히면은 스네이크가 날것 같은 느낌?
너무 푹신거려서. 그런데 자전거 도로 같이, 아스팔트 도로나 자전거 도로 같이 그런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는 무게중심을 뒤로 살짝 빼면 주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정비하는 데까지.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은 바람 넣는 거를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승차감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이거 세계 최초죠? 네. 아침에 물통 두 개를 마시고 사이다 한 통을 먹어야 되는데 보람을 느끼네요. 자, 구멍을 뚫을 때는 너무 가상자리 쪽, 너무 가상자리 쪽으로 붙으면은 물통을 끼웠을 때 얘가 턱에 걸려가지고선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사이다 했던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물통을 옆으로 기울이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센터에 가깝게 가도 물통을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선 박는다 생각하시고선 바람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하는 만큼 바람이 딱 들어가진 않았는데 최소한의 주행은 가능합니다. 혹시나 비상 상황에서 사이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